네, 안녕하세요. 전상화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키텍처 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키텍처 뷰 중에서 가장 중요한 퍼플러스 웜 뷰를 중심으로 설명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키텍처 뷰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른 표현 방법입니다. 표현 방법입니다. 물론 그 아키텍처 스타일을 표현하기 위한 뷰, 아키텍처 스타일을 표현하기 위한 뷰는 세 가지가 CNC 뷰, 컴포넌트 앤 커넥트 뷰, 그 다음에 모듈 뷰, 할당 뷰, 이런 뷰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키텍처 스타일을 표현하기 위한 뷰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순수하게 아키텍처를 이해관계자들이 바라보는 뷰를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표현한 종류에는 페리울프스 뷰, 요소, 표현, 근거로 구성 요소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쇼와인 갈란스 뷰는 컴포넌트, 커넥트, 패턴을 구성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 끝으로 이제 UML의 퍼플러스 원뷰는 UML이 이제 퍼플러스 원뷰를 가장 최적화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쓰실 때는 UML의 퍼플러스 원뷰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UML 기준으로 기술하는 것이 좀더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UML의 퍼플러스 원뷰는 유즈 케이스 뷰, 그다음에 디자인 뷰, 임플리멘테이션 뷰, 디플로이먼트 뷰, 프로세스 뷰의 총 다섯 개입니다. 유즈 케이스 뷰는 유즈 케이스 다이그램, 잠깐 제가 올리기 화면을 좀 올리겠습니다. 밑에도 보이겠군요. 유즈 케이스 다이그램이 대표 다이그램이고요. 이해관계자는 사용자입니다. 그리고 문제 영역을 주로 설명하는 데 쓰입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뷰는 클래스 다이그램이 대표적인 다이그램이고 주로 설계자가 씁니다. 물론 디자인 단계에서 사용자가 참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임플레멘테이션 뷰는 컴포넌트가 대표적인 다이그램이고 개발자가 이해관계자입니다. 디플로이먼트 다이그램이 대표적인 다이그램이고 시스템 엔지니어가 이해관계자입니다. 프로세스는 시퀀스 다이그램이나 또는 액티비티 다이그램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다이그램이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는 통합관리자 또는 관리자, 통합관리자 또는 뭐 통합자 뭐 이런 사람들이 이해관계자가 됩니다. 물론 이네 개의 디자인과 프로세스까지는 해결 영역을 관장합니다. 자, 사용자가 유저 케이스 다이그램에만 이해관계자겠다고 해서 여기에만 종속되는 게 아닙니다. 사용자는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즈 케이스 뷰를 주로 보기 때문에 유즈 케이스 뷰는 설계 구현 배치 프로세스 네 개를 전부 다 공통 요소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사용자는 이네개 요소를 전부 다 관심 있게 본다라고 보면 되겠고, 지금 아래 보이는 이 그림이 바로 UML의 4+1 뷰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밑에 보시면 부시, 럼보 앤 야콥슨이 만든 UML 유즈 가이드 1998년도에 발표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우리가 아키텍처 뷰 중에 특히 UML의 4+1 뷰 여러분 답안지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기술하면 될것 같고요. 참고 그림을 하나 보여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그림을 보시면 1995년, 아까 UML은 1998년도 발표했죠. 1995년도에 4+1뷰를 발표한 아키텍처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이 아키텍처 블루프린트라는 논문에서 발표한 건데요. 이때는 보면 UML의 4+1뷰가 조금 틀립니다. 보면 유즈 케이스 뷰가 들어가는 게 시나리오라고 돼 있고요. 여기 로지컬, 디플로이먼트, 디벨로프먼트, 피지컬, 프로세스 뷰 이렇게 돼 있죠. 요 구조.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좀 찾다 보면 이 구조가 좀 혼용된 자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이 구조로 답안지에 답을 쓰셔도 틀린 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UML의 4+1 뷰를 중심으로 답안지를 기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기술한 밑에다가 UML의 퍼플러스 원뷰 1998년도 The Unified Modeling is User Guide에 제시된 그 퍼플러스 원뷰다라고 주석을 달아주시면 확실하게 이제 좀 채점자에게 어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